자, 이번 시간에는 듀얼센스 엣지랑 듀얼센스를 한번 분해해서 어떻게 다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얼센스부터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듀얼센스부터 뒷편을 열었고요. 배터리 용량이 3.65V 1560mAh. 자, 그런데 듀얼센스 엣지는 과연 어떨까? 일단 듀얼센스 엣지 같은 경우는 저는 워낙 많이 분해해봤다 보니까 뭐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중요한 거, 엣지가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엣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듀얼센스 엣지는 볼트가 너무 많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볼트 4개잖아요? 볼트 4개인데 듀얼센스 엣지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아니구나. 열한 개입니다. 볼트가. 정말 많습니다. 풀기가 꽤 까다롭고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아마 배터리 양을 궁금해 하실 건데, 일단 바로 뒷면에는 안 적혀 있고요. 얘를 한번 빼봐야 되겠죠? 아, 확실히 작아 보이네. 아, 말도 안 돼. 와, 보이세요? 1050입니다. 1050. 조금 전에 3.65V 했는데 3.7V이긴 한데 1050입니다. 1050. 배터리 크기입니다. 얘가 기존 듀얼센스 배터리고요. 듀얼센스 엣지 배터리입니다. 와,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위에 올려보면은 이만큼 차이 나요, 크기가. 그리고 두께는 거의 같고요. 수직으로 봤을 때 이만큼. 야, 어떻게 이만큼 차이 나게 작은 배터리를 넣을 생각을 했지? 아니,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 듀얼센스도 배터리가 너무 빨리 따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난리 치는데, 지금 이렇게 기능을 추가시켜 놓은 녀석을 배터리를 이렇게 작은 걸 집어넣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많이 달라야 되겠죠? 기본 듀얼센스 같은 경우는 뭐 모터에다가 햅틱 트리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로로 그냥 딱 돼 있는 반면에, 듀얼센스 엣지 같은 경우는 스틱을 교체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없던 게 생겼습니다. 이런 게 생기고 기존보다 좀 많이 안쪽이 달라 보이고요.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기존 듀얼센스 같은 경우는 좀 얇아요. 딱히 뭐 들어갈 게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많이 두꺼워요. 안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얘는 얇고, 자기들 분명히 이렇게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는 걸 알고 있었을 건데, 아마 이런저런 기능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무게가 더 무거운 거는 무슨 이유지? 보통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작은데도 저번 시간에 보셨다시피 얘가 훨씬 무거워요. 이걸 308,000원에 판다고? 충격받고 조립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제 충전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눕히는 타입이고, 눕혀서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되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듀얼센스 엣지가 안 됩니다. 떠요, 이렇게. 보이시죠? 뜨죠? 이렇게 떠서 이게 높이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얘는 충전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정품하고 거의 동일한 모델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꼽으면은 문제없이 충전이 됩니다. 얘는 잘 쓸 수 있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충전기는 저번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꼽혀 있잖아요. 하나 빼고 하단에 이렇게 자석 방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딱 쉽게 꼽아서 충전을 이렇게 딱 올려서 충전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듀얼센스 엣지에도 이렇게 꼽아 놨습니다. 얘는 안 맞습니다.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상단이, 아까 제가 분해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두껍다 보니까 높낮이가 다릅니다. 여기 소니라고 써진 곳에 USB-C가 꼽혀야 되는데 그보다 더 밑에 쪽에 이렇게 꼽히다 보니까 저기에 꼽히지가 않는 거죠.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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